네, 가게 앞에 있던 스포츠카 한 대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달아나고요. 거기 매달려 있던 한 남성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 영상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쫓아가서 이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홍영재 기자. 식당 앞에 주차한 차량 뒤편이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갑니다. 식당 이용객들이 놀라 뛰쳐나와 보니 한 스포츠카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남성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차 문을 여는 순간 스포츠카는 남성을 매단 채 3m 정도 서서히 움직이더니 그대로 속도를 내며 달아납니다. 문을 열고 이제 구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쓰러져 있더라고 앞으로. 그래서 괜찮냐고 그러는데 근데도 악셀레를 계속 밟고 있길래 시동을 끌려고 이제 몸을 안에다 이제 넣고서 이제 시동 버튼을 끌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냥 그 상태에서 후진으로. 스포츠카 운전자는 40대 김모 씨. 회사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을 만나러 홀로 동료 차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발생 10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김 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옆쪽 논밭으로 약 50m를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 김 씨는 숙소에서부터 모두 4.7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면허였습니다. 차가 집에 있으니까 그냥 타고 나간 거죠. 저 사고 나고 겁실에서 그랬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상해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